네, 오영훈 도지사가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지속적인 요청에도 취임 후한 번도 제주를 방문하지 않았다면서 제주에 오게 된다면 유족들에게 4.3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이미 끝나고 난 후에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4.3 추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오영훈 지사가 출입 기자들과의 차담회 자리를 통해 대통령 추념식 불참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번도 제주를 찾지 않았다며 유족들에게 4.3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차례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제주 방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오시게 될 때, 사삼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유족들을 향해서 말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민생 토론회 제주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총선이 끝난 후 제주에서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현재 대통령실과 의제 설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경제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수차례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 4월 총선 이후에 제주에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오 지사는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에 대한 입장도 언급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관광산업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도입 시기 등을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국가 정책에 제주를 포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